날씨는 좋은데 기분은 꿀꿀하다. 이런 날은 어디로 놀러 가면 진짜 딱인데. 야, 넌 꿀꿀하고 재즈가 맨날 놀잖아. 왜 새삼스럽게 그러냐? 야, 원래 고3은 항상 괴로운 법이야. 야, 너가 언제부터 고3이었냐? 공부 못하는 것들이 고3 촬영한다니까. 아유. 야, 우리 간만에 영화나 뜰까? 넌 연애하느라 바쁘니까 언니들끼리 다녀올게. 안녕. 공부도 못하는 것들. 야, 가서 공부나 해. 짧게 맛있냐? 아빠 봤냐? 많이 찌그러졌니? 어떻게 바로 칠해드릴까요? 얼마야? 2만원만 주세요. 전번에 만원 했는데 무슨 2만원이야 인마? 아니 범퍼 칠하는데 그거밖에 안 들어요? 그럼 외제차 넥서스 사상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고치는데 얼마나 들어요? 뭐 싸게 하면 만원이면 하는데 보통 2만원 받아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뭐? 300만원?
다 갈아야 돼요. 아, 이게 며칠 걸리겠는데요? 웬일이니, 웬일이니. 쟤야? 장난이야. 야, 너나냐. 여러분! 또래 아빠가 탔습니다! 에피란다 거기서 한 동안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또래 아빠! 넥서스 타고 다니면서 여자들을 막 수령하고 다니고요! 싸가지고 저를 위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했던 거야. 어, 돌이야! 자, 어, 돌이야! 아니, 말라주에 갈아쓴 돌이 집어던지고 그래?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먼저 300이라고 사기친 게 누군데? 어, 쭈. 이제 아줌마 알까 하네. 그래, 좋아. 넌 나랑 계약한 건 어떻게 할 건데? 네가 아직 어려서 법을 잘 모르나 본데 계약 위반하면 깜빵 간다, 너. 어? 사자고. 나도 사기죄로 고소하면 되니까. 사기꾼. 사기꾼. 미안해 하영아.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제발 고소만 하지 말아줘. 라고 말할 줄 알았냐? 어? 이게 진짜 씨. 야. 아. 고소해. 어? 고소해봐. 너 고소하면 무서워할 줄 알고. 너 그 사람 죽을 줄 알아, 어? 하나 못할 줄 알아? 요즘 학교 앞에 자주 출몰하는 바바리맨들 다들 알지? 네! 자, 그럼 오늘은 그런 변태들과 마주쳤을 때 대응하는 호신술을 가르쳐주도록 하겠다. 자, 우치로! 우치로! 내가 진짜 무서운 호신술 가르쳐 줄까? 그런 게 있어? 멱살 잡아봐. 잡혔지? 기분 어떨 것 같아? 더럽지? 일단 째려봐. 그리고 발목을 덥석 잡고 한쪽 어깨를 고정시킨 후 기다려. 어, 그래. 그러니까 이따 학교에서 만나자. 이따 전화 꼭 받고. 어.